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로 3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낸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거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새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길을 가다가 그러한 현수막에 적혀있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였어요. 생존이 목적이면 표류지만 보물섬을 찾아 나서면 모험이다.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존이 목적이면 표류지만 보물섬을 찾아 나서면 모험이다. 이걸 보면서요, 참 우리 어떤 기독교 신앙의 이치와 매우 흡사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표류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모험, 그 절대적 진리와 또 가치로 비유될 수 있는 그 보물섬을 찾아 나서는 인생인가? 바꿔 말하면 그저 상황과 환경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그저 살아남기에 급급한 인생인가? 아니면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 그 거센 파도를 기꺼이 헤치며 나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이제 놀 때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 여전히 성인이 돼서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길다란 막대기를 들고, 요즘 이제 학교 운동장들은 거의 잔디밭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다 흙 운동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흙 운동장에다가 이 막대기를 딱 대고서 누가 그 이렇게 반듯하게 이 선을 긋나,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왜 했냐면, 학교 다닐 때 이제 어렸을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준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서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막대기를 들고 선을 똑바로 그으려면 앞을 보면 안 되고 저기 멀리 있는 나무를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가 신기해서 진짜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해봤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내가 최대한 빤듯하게 가야지 하고서 이 막대기만 쳐다보면서 그으면 뒤를 돌아보니까 이 뭐 삐뚤 빼뚤 그리고 막 이렇게 지금 엉뚱한 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막대기를 딱 가지고 지금 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냥 막대기를 붙잡고 계속 걸어가는데 이 자로 잰 것처럼 진짜 일자로 딱 그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큰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내비게이션에 갈 목적지를 입력하고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예, 그날 좀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래서 막 서둘러서 내비게이션 입력하고 같이 예, 가야 될 사람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막 부랴부랴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속도로 가는 걸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 가면 휴게소가 있고 그 휴게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고속도로 가면은 휴게소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군것질도 하고, 그날은 시간도 없겠거니와 급한 마음에 서둘러 가느라 막 차량들을 앞질러 가면서 그 좋아하는 휴게소도 거르고 포기한 채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서둘러 가야 된다 보니까 열심히 갔습니다. 속력을 내가지고요. 도착을 했는데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기도원을 갔어야 되는데 하필 공교롭게도 동일한 이름의 기도원이 있었는데, 이제 급하니까 그 상세 주소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명칭만 보고 오다가 전혀 엉뚱한 곳에 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비슷한 지역 안에 있었어요. 다시 서둘러 찾아보니까 그리 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비슷한 지역에 똑같은 이름의
그 기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서둘러서 이제 돌아서 원래 목적지를 제 시간에 간신히 세이브해서 들어갔던 경험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경험도 굉장히 특별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좋아하는 휴게소도 포기하고 열심히 신호 막 이렇게 속력을 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막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면서 결국 이렇게 엉뚱한 데 도착해 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거였으면 아, 아까 휴게소에서 핫도그 하나 먹고 올 걸. 이런 생각들도 들면서 내가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열심히 왔나라는 생각들이 절로 드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들을 얘기한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무언가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 아니 분명한 것을 넘어서 올바른 목적, 반드시 가야만 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마침내 그 끝이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매한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 가는 모양과 방법은 서로가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결국 마침내는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 가운데, 그런데 그 목적지가 완전한 목적지요, 흠이 없는 목적지요, 제대로 온 목적지이길 원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속력을 내고 또 힘을 내서 때로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애써서 달려갔다 한들 그 목적지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저는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고쳐서 입력하고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사소한 문제였다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 그 끝에 이미 갔을 때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이미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인생의 어떠한 절대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막다른 골목 앞에서 그 목적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큰 탄식을 쏟아내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언제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종교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직선적 세계관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세계관이에요. 타 종교는 다르죠. 윤회죠. 도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다시 갔다가 올 수도 있고.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계속 직선적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다시피 그 시작과 끝,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자체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 모든 시간 너머에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비로소 그 끝에 이르렀을 때 웃을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삶이 지금 어느 곳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정말로 이 세상의 풍파와 이 어떤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하고 절대적 진리가 흐트러지고 무엇이 진짜인지,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진짜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더욱더 어떤 그 진리가 흐릿해져만 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는 하루하루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발걸음, 더 깊숙이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점검해보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이단의 문제도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언뜻 봤을 때는 똑같은 신앙인 것 같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른 목적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이자와 끝단. 그러니까 이단은요 우리랑 아예 결이 다르다기보다는 같이 출발했고 비슷하게 가는지 모르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끝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나중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우상이 되고 그들의 어떠한 세속적 가치가 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나의 삶의 발걸음을 돌아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연말 연초만 돼서 연중 행사처럼 아 내가 올해도 잘 살았구나 내년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한 어떤 연중 행사와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결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온전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전혀 다른 길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똑같이 출발했어요. 아니 아주 미묘한 각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뻗어져 나갈수록 그 각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되고 말죠.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중간에 보직이 바뀌긴 했지만 포병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포병은 여기서 멀리 있는 적을 향해서 포를 쏴야 되니까 그 각도를 재는 게 굉장히 예민한 거였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 포병이 사용하는 각도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360도의 각도가 아닙니다. 이걸 훨씬 더 세분화해서 사용하는 각도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주 미묘한 각도의 차이지만 이게 500m, 몇백미터 날아가서 그 포탄이 떨어질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발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조준하는 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면 무언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을 죄라고 여기기 십상이지만 그러나 죄의 온전한 그 진짜 더 깊숙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 여기에는 그래서 뭐도 있냐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행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죄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꼭 살인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금기시되는 행동을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의 초점이 올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삶의 초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문맥을 이해하셨겠지만 이제 세례 요한을 쫓고 있던 따르던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고 나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생겨났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권위가 있었고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어렵게 소화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였어요. 뭐였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했냐면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스승님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니 전에 그 스승님에게 세례받았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해졌나 봐. 사람들이 그분을 다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하고 아니 선생님을 따르던 분들도 이제는 막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른다고 난리입니다 라고 와서 굉장히 충심어린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스승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실상 그 마음 안에 무언가 잘못된 가치관과 관점과 목적으로 인해서 헝클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냥 명목상의 제자들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심지어 그가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을 함께 목격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전에 그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 스승님이 세례 줬던 그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초짜 제자가 아니라 이미 여러 세월을 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해왔던, 동행해왔던, 소위 말하는 스승과 여러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스승의 삶과는 전혀 다른 전혀 결이 다른 그러한 삶의 타임라인 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이구나 라는 데서 그냥 끝을 낼 문제가 아닌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제자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명목상의 제자인가 아니면 진짜 내 마음의 이 결이 내가 스승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결과 일치를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피할 수 없는 본질적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자는 무엇이냐면 스승의 삶을 재현해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자를 통해서 스승의 삶을 본다는 거죠. 아니 말은 내 스승이라고 하는데 제자의 삶을 보니까 스승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치면 그거는 말 그대로 명목상의 제자일 뿐인 거죠. 여러분 제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스승을 보여주는 사람, 스승을 느끼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후에 세례 요한의 반응들을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은 세례 요한과는 엉뚱한 곳에 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와서 예수님께 다 토해내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고요 이렇고요 저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야 너가 그래도 잘 알았구나, 내 마음을 네가 잘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와 열심히 예수님 이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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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은 이런데요 예수님 어떠세요? 하여튼 예수님이 당혹스러워하면서 야 그게 아닌데 뭐 예수님의 말문이 막힐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도 순장으로 리더십으로 또 여러분이 때로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어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뭔가 제자라고 말하기까지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의 팔로워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모양을 보면 막 매일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뭐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순장님, 와 막 잘해요. 근데 나중에 딱 와보면 전혀 다른,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당혹스러움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인생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에 민감하게 느끼는가 하고 돌이켜봤더니 저는 예의에 민감하더라고요. 예의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살아온 그 삶의 어떤 축적된 영향력들 속에서 생겨나는 것들이겠지만 저는 예의에 민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예의 없는 상황을 막 잘 못 참아내고 막 예의 없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물론 저도 예의가 없을 때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예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자 막 거기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는 어떠한 그런 물질에 예민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내 물건 남에게 잘 못 빌려주는 사람들 있죠. 남 손 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고 누구는 시간에 되게 민감해요. 누구는 되게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각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달라요. 나는 뭐 10분쯤 늦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는가 하면 누구는 1분을 늦는 것조차도 잘 견디지 못해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에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영역이 뭡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명예와 그 명성, 인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만약 그것들이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굳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일도 없었을 뿐더러 그것을 굳이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된 하나의 모양으로 기록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지금 이러한 뉘앙스로 그에게 마치 뭔가 하소연하듯이 불편한 마음을 토해내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명성, 인기, 사람들의 평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진 어떠한 결과물들,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민감했던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망치고 병들게 하는 그 고질적인 바이러스가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비교의식의 노예와 그 속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보면은 그 비교의식에서 자유롭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특별히 이 목회자들 세계에도 그 비교의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종종 이제 외부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뭐 연락이 와가지고 뭐 아무개 목사님, 전사님, 뭐 저희가 이번에 수련회를 하는데 와서 혹시 말씀을 좀 전해실 수 있으세요? 막 그런 연락들이 이제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제 그런 연락들을 받는데 뭐 이미 본 교회의 사역이 너무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 마음에는 무언가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 교회를 내가 아니라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다른 사역자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분에게 이 기회를 양보, 제 딴엔 양보죠. 그리고 저에게 요청을 주신 분에게 정중하게 부탁해서 아, 훨씬 더 좋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몇 번을 이렇게 다른 분에게 양보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때는 진짜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 저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이 됐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외부 사역을 그 친구는 지금도 모를 거예요. 저의 추천으로 나갔던 친구가 이제 잘해요. 잘하니까 저도 추천했겠지만 이제 잘하고 나니까 이제 또 이게 소위 말하는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많이 사역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괜찮았는데 갑자기 부럽고 아 내가 그때 양보하지 말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양보 그때는 그런 타협적인 마음도 아니었는데 아 내가 지금 양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중에 더 큰 거 주시겠지? 그런 일만의 마음도 없었는데 막 상황이 막 급박해져 오니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면서 막 하나님을 향한 오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안 주시지? 아 양보했으면 더 큰 거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급해지고 이게 막 마음에 또아리를 트니까 그 친구를 부러워하는 걸 넘어서 와 그 친구를 나도 모르는 미묘한 경쟁의식처럼 낯설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삶에 내가 왜 그런가 하고서는 곰곰이 제 삶을 들여다봤어요. 제 삶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깨달았던 분명한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원이었어요. 사실 더 신앙적인 본질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과 누리는 그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였던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또 달리 표현하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급변하는 그 세속적인 영역 가운데서 놓여져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그렇게 친구에게 양보했을 때는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너무나 이렇게 이미 너무 바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 청소년 그 교회 청소년 규모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추천했던 친구는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참 너무 귀한 청년인데 교회가 너무 뭐랄까 이렇게 조금 청년 아이들도 적게 모이고 여러 가지로 막 제한이 많다 보니까 그런 친구가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드니까 그런 제안에 이렇게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정말로 다이나믹한 사역지의 경험을 했거든요. 뭐 인간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화려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 훈련도 잘 돼 있고 그러면 청소년들이랑 막 철야 기도하고 이랬었습니다. 그게 제가 사역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던 사역지는 제가 매주일마다 청소년들 180명 앞에서 막 이런 화려한 조명과 완벽한 세션들이 있는 데서 예배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역실 딱 갔는데 12명이 앉아있고 예배당이 너무 허름하고 반주자조차도 이렇게 전문적인 반주자가 아니어서 예배 드리는 내내 막 삐그덕삐그덕거림이 있고 제가 그때 그 예배가 너무나도 이 천지 차이 근데 그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제 안에 조급함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저를 들여다보게 됐어요. 아 내가 얼마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매여 있었던가. 이거를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내 스스로가 나는 여유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남들에게 베풀고 남들에게 또 누군가가 잘 되는 일이요 배 아프지 않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는 언제냐면 나도 힘들 때 나도 그 기회가 절박할 때 그때가 되면 진정한 우리들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야 진짜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구나.
아니 심지어 지금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한들 이것이 내 앞으로의 평생의 인생을 보장해주는 신앙은 아닐 수 있겠구나. 나는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신앙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때 더더욱 한 번 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교의식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심지어 신앙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그런 표현을 들을 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아니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신앙 생활하고 우리 공동체 훨씬 더 늦게 왔는데 엄청 인정받으면서 막 목사님 교역자 인정받으면서 어느새 막 MC도 되고 글쎄요 요즘 뭐 MC들을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하셔서 그게 축복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막 인정도 받고 리더십도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몇 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나에게 칭찬 한마디 안 해주시고 사람들이 나 인정도 하지 않고 이 소위 말하는 갑자기 굴러들어온 돌이 이 박힌 돌 빼내듯이 너무 서운해지고 막 비교의식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의 인생은 더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서 언제나 항상 비교의식은 인정과 결부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니 말씀에 기록된 걸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숱한 비교의식과 인정받지 못함에서 오는 그 불편한 감정들을 우리는 매주 매일 때로는 매 순간 마주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간혹 가다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정말 이런 것으로부터 초월하여 초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사람들의 평판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절대적 가치는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 가운데에서 승진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막 인정받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심오한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 잠결에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무 선명한 그 꿈의 환상 가운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애를 쓰고 목매달듯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은 이유가 뭐니? 너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한 거 보니까 너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너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이유가 뭐야? 그래, 좋아.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너 네가 원하는 승진과 네가 원하는 인정 너에게 줄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 혹시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이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해봤습니다. 내가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다. 심지어 신앙적인 생활 안에서도 이것만큼은 분명한 거다라고 붙잡고 가는데 어느 날 잠시 그 걸음을 멈추셔서 숨 고르게 하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내가 지금 이것에 이렇게 예민해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그러면 열심히 열심히 모든 걸 다 쏟아내듯이 사역하고 어느 날은 집에 돌아가는데 꼭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야, 고맙다. 처음엔 약간 그런 유로도 있었어요. 야, 고맙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것 같은데 고맙다. 야,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나는 그냥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에게 야, 너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까지 네가 막 네 자신을 막 괴롭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나는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역하면서 괴롭고 네가 원하는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깨지는 것보다는 나는 조금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난 너희들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의식은 우리의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같이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는 거죠. 누가 몰라주면 서운한 거예요. 또 한편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 사역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목적이라면 그 사역은 누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인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열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줄곧 이 교회, 이 공동체의 찬양인도는 나의 몫이었었어요.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다른 분을 시키신 거예요. 내가 봐도 저 사람이 나쁘지 않게 잘해요. 예전에는 당연히 내가 하던 것들인데 갑자기 그 일을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게. 근데 내 마음이 왜 불편할까? 왜 그것을 나만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게 누가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불편한 마음.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섬기면서도 보람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서 우리의 어떠한 신앙생활의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나의 공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공로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함이 되는 일, 시험 드는 일,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열심히 공동체 사역하다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공동체에서 시험 받았어요, 상처 받았어요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를 보면은 이 일들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나도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을 절대로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인정받지 못해서 오는 것. 여러분,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요,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격이 무엇인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환경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내 자격을 맞춰서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송해주고 떠받들어주면, 야,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인정 안 해주고 기회가 없으면, 아, 나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사역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어져요. 야, 나는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보구나. 나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보구나. 근데 반대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막 안 돼요. 막 우리 연초에 순모임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명밖에 안 남았어요. 막 저는 이제 주일학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우리 교회는 차세대라고 쓰잖아요. 주일학교 교사할 때 우리 반 처음 시작할 때 출석부에 8명이었는데 겨울 돼가니까 2명밖에 없어요. 야, 나는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나 보다. 내게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을 보면서 내 자격조차도 의심한다니까요. 지금 내 삶이 조금 안 풀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그 자격마저도 흔들려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환경에 우리의 자격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에 환경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격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자격으로 인해 해석해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 자격이 먼저 되면 그 인생의 환경 가운데 푸른 초장과 같은 상황이 주어지든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주어지든 그가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그 안목은 전혀 다른 안목이 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너무나도 귀한 일들이, 축복된 일들이 연거푸 찾아와요? 교만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아무리 깊은 골짜기가 찾아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금방 일어나요. 모든 걸 포기해버리지 않아요. 왜요? 나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언제나 먼저 돼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는 달리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격이 무슨 자격이었는가, 내게 허락된 자격이 어떠한 자격이 있는가를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래서 바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명확히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인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기대하며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바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왜곡된 시선과 그릇된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인생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도 영향력도 그릇되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전해야지라고 힘쓰는 노력보다도 더 먼저 돼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 아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어떠한 아빠를 바라보느냐가 우리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아빠의 모습이 될 거예요. 나는 아빠를 오해해요. 그럼 그 아들이 말하는 아빠의 모습도 오해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곧 그로부터 또한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을 바로 알았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방황하며 헤매일까? 왜 목적과 방향이 날마다 흔들리는 것 같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전히 고민이며 미궁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부르심,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말 사생결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 부르심을 찾고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너무나도 발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때문에 나를 향한 부르심을 찾고 구하는 여유를 찾을 새도 없이 그저 세상의 요구에 발맞춰 가느라 그냥 허둥지둥댔던 삶을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그저 맹목적으로 아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있구나 싶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롤모델을 쫓아가기에 급급했던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모니죠. 단선 악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1 바이올린 연주자를 지원한대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죠. 그런데 의외로 제2 바이올린 자리는 잘 안 구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심성이 자신이 주목받고 메인스트림에 가고 싶어 하지 누구를 보조하면서 누구를 옆에서 서브하는 역할에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제2 바이올린의 그 아름다운 화음의 연주가 없으면 그 제1 바이올린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의 하모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맹목적인 그냥 하나의 표상을 향해서만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우리 각자를 향한, 바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적어도 우리가 이 청년의 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 말입니다. 아,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냥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때나 그때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모양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양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삭과 같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야곱과 같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열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내는 그 싸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은요 기쁨의 이유가 달랐던 사람이죠. 오늘 2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랑 그 자체로, 자신은 신랑의 친구다. 무엇으로 기뻐하냐면 내가
그 신랑 자체로 인해서 그의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 또한 파악할 수 있냐면 내가 무엇으로 인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가로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는가도 물론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명확하고 쉬운 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걸 또한 들여다보시면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만족함을 느끼십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그 자체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떠한 명성을 얻고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지 그것이 아닌 예수님 자체로 인해서 기뻐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오래 경험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그냥 착각 속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진짜 경건의 능력까지 소유하고 있는가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면밀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날마다 성령의 조명 아래 나의 심령을 나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착각이 어느 순간 환한 그 빛 가운데 완전히 들추어졌을 때 당혹스럽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착각하면서 왔으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의 주옥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반주 준비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여러분 한 번 더요.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볼까요?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번 더요. 그분이 빛나시고 나는 빛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목회자 왜 하려고 하냐. 그게 제가 날마다 저를 돌아보는 저의 영적 루틴이에요. 그냥 제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져요. 너 지금 그거 왜 하려고 하냐. 너 지금 왜 그렇게 열심을 내냐. 너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냐. 스스로 늘 저를 어떤 이 말씀에 또 비추어보는 근데도 부족해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마음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져보게 하셨어요. 이건 제 생각이 100%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너 만약에 지금 너 나를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제 가치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이걸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제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을 만나든 심지어 차세대를 만나든 제가 아니요 영화부에 가서 제가 어린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차봉사를 하든 내가 설교를 하든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가치다 내 목회의 여정 가운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천종아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근데 너 만약에 앞으로 네가 한 40년 이렇게 더 목회를 할 텐데 네 40년 30년 평생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너는 이 목회의 길을 갈래? 라고 물어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약간 띵 했어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임재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세속적인 거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감동이 좀 생뚱맞았어요. 근데 조금 더 그 마음을 묵상해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야, 네가 원하는 일들이 안 주어져도 네가 원하는 상황들이 너에게 앞으로 평생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가 나를 위해 결단해준 그 약속 지킬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제 안에 또 하나님의 조명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제 안에 약간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참아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올 거야. 그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버티는 거 너무나도 귀하신데 혹시 그 버티는 목적조차도 언젠가 나의 만족은 반드시 찾아올 거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그 신앙의 주도권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지기를 바라는 것을 기대하며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에겐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지만 참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은 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나고 나는 빛 안 나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냥 우리가 한번 쓱 읽어나갈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서 저도 오늘 말씀 전하는데 너무 큰 부담이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 한 가지의 비결만 나누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갈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한 번의 큰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상의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마침내 그 큰 전쟁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 이겨나가기 시작할 때 마침내 우리는 큰 전쟁 가운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하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 그가 광야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씨름했던 그 순간들, 그가 말씀을 붙잡고 그가 그의 삶을 정돈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 일상의 작은 순간들의 씨름이 이루하여금 마침내 이러한 엄청난 신앙의 보화 같은 고백을 이끌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방을 주신다고 할 때만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웃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대하는 그 작은 태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괜찮아요. 주님이 기쁘시면 괜찮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얼마나 마음 절절한 고백이 있어요.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괜찮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기억하면서, 아, 이 지난주에 나눴던 찬양이라서 좀 고민이 됐는데, 아, 이 하필 이 찬양의 고백이 딱 오늘 말씀에 이 고백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 건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쁜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같은 길 위에. 근데 나의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그 심평한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살피시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같은 길에서 때로 너무 다른 계절을 맞이해.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쁜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은 길 위에 나의 부르심을 나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주님 곁에 있어야겠죠. 다시 한 번 더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내 삶이나 또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선한 반석 주님 나는 새해도 괜찮습니다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주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몸과 마음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Thank you.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찬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그 끝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인생의 그 어느 날 우리가 꿈꾸고 소망했던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셔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받기를 우리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 이르렀을 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열심히 해왔다고 느꼈는데, 그렇게 나의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고 느꼈는데, 그러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이미 그 받을 상급을 다 받았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때의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끝끝내 붙잡고 있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의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셔서 진정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벽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품고 있는 이 목적과 그리고 삶의 이유와 이 열심의 동기가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요 방향이며 동기인지 이유인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조준경이 때로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었다라면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점이 온전히 맞추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도구 삼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할진대 하나님 여전히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로 보고 그리고 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달아 또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